라면 먹을 사람. 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GS25C에서 구입한 삼각김밥인데요. BBQ 치킨 치즈 불닭이라는 제품입니다. BBQ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제품인가 보죠. 원래 삼각김밥은 별로 기자면 잘 안 먹는데 BBQ라는 이름이 있어서 혹시 뭐 다르지 않을까 한번 구입해봤습니다. 쌀이 한 65%, 닭고기가 한 9%, 매콤 불닭 소스 있고요. 스트링 치즈, 자연 치즈 모짜렐라 들어 있고요. 김 등이 들어 있고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우시면 된다고 합니다. 영양 성분은 볼까요? 칼로리는 200칼로리고요. 탄수화물, 당, 지방, 부하 지방 딱 있었네요. 나트륨은 320mg 약간 높은데 뭐 그다지 뭐 많은 건 아니고요. 제조원은 BBQ가 아니고 후레쉬 서브입니다. 안에 들어가면 닭 제품만 아마 넣나 보죠. 자, 기대가 어떨까요? 자자자자자자자. 네, 이런 식으로 빼시면 되고. 네, 삼각김밥 제품인데 이런 밥만 보이죠? 밥만 보이고 아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라고 해봤자 뭐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네요. 예, 전체 9%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맛이긴 하지만. 예, 먹어볼까요? 삼각김밥 제품이 이제 그렇듯이 좀 양념하고 잘 안 매치돼가지고 그냥 맨밥에 김 싸먹는 느낌이 강하고요. 이 안쪽에 좀 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쪽은 다 그냥 맨밥이어가지고 애매하죠? 가운데 쪽을 먹으니까 조금 좀 매콤하고 꽤 매콤하네요. 매콤한데 뭐 그닥 맛있는 건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 그냥 밥이 다 위주여가지고. 그래서 요즘 아마 그 GS25에서 둥근 김밥인가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만 괜찮더라고요. 그 밥 자체를 다 양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제품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또 사먹지는 않을 것 같네요. 네, 별점 따지면 한 2점 정도. 네,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별점을 따로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5개 정도 된다면 이제 강력 추천이고요. 4개 정도 되면 다음에 또 사먹을 생각이 있다. 네, 3개 정도면은 괜찮긴 한데 다음에 또 사 먹을지는 모르겠다. 2개부터는 이제 별로, 하나 되게 되면 이제 이거는 뭐 먹지 말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비비큐려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네, 좀 매콤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각김밥 틀려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참고하셔서 드셔보고 싶으면 드셔보시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